하지만 아직도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선장님. 20만 2kg 되는 한 1m 넘는 괴물 하나 잡았거든요. 22kg 미덕이 있습니다. 며칠 전 길이만 약 1m 이상, 무게도 22kg이 넘는 괴물을 무려 3마리나 잡았다는데요. 오늘 그 괴물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선장님. 과연 그 바람이 이루어질지. 우선 괴물이 은신해 있던 명당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그물부터 건져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거라곤 빈 그물뿐. 이번에도 실패인가 싶던 그 순간! 왔어요? 얼마나 클까요? 정말 민어가 온 것일지. 어디? 카메라를 넣어보자. 여러분 최고. 보일듯 말듯. 이게 꼬리야. 지고 지나가는 정체불명의 생명체. 힘껏 끌어올리자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크다 민어입니다. 야, 이거 1m 넘는데? 게다가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보이는 크기인데요. 진짜 크다. 야, 이거 진짜 크다. 그물로도 감당해내기 어려울 만큼의 무게와 괴력. 놓치기라도 큰일인데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 저 아가미를 확 잡네요. 아가미 잡혔습니다. 울리나요? 이심전심 합동작전까지 더해지자 조심해야 돼. 이러다 드디어 아가미만 올라오면 어떡해. 잡아 당겨봐. 하나 둘 셋. 으쌰.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배 위로 끌어올린 묵직한 녀석. 비교도 안 돼, 옆에 거 뭐 삼치예요? 이게 바로 최소 6년 이상 몸집을 키워야만 만날 수 있는 대물 민어입니다. 얘 되게 오래 살았나 보다. 민어에서 세월이 느껴져. 눈 하나가 500원짜리보다 크고요. 먼저 잡은 민어와 비교해도 배가 넘는 그야말로 역대급. 과연 그 길이는 어느 정도일지? 무려 1m 30cm! 담당 PD 혼자 힘으로는 당해내지 못할 만큼! 아니, 못 들죠! 이것이 우리가 찾던 대물 민어입니다! 30kg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한 150만원 정도. 150만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큰 거 잡아온 거는. 아, 너무 무겁네요. 아, 우리 제작진이 네, 기운이 좋아. 이렇게 잘 맞춰서 감사하고요. 기운 최고입니다!